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요,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 요새 가장 뜨거운 종목을 리뷰해보고 좀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안 갖고 있어도 들여다보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그 연초에 삼양식품 좀 주목하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요, 이데일리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안타깝네요. 어떠세요? 아니, 끝을 모르고 달려요. 예. 네. 너무 속상하죠. 제가 안 샀기 때문에. 박탈감. 박탈감. 네. 사실은 이제 그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그 일부 이제 몰지각한 분들이 이제 저 빠따야 씨는 이제 2차전지만 맨날 좋다 얘기하고 다른 종목들은 맨날 까고만 다닌다 그래갖고 아니, 그렇지 않다. 내가 네. 이제 좋게 보는 종목도 좋게 얘기한다 하면서 이제 그 예를 하나 드리려고 이제 삼양식품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각에서 이제 자기 갖고 있는 주식 올리려고 뭐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내가 이제 안 갖고 있는 주식 저진하고 상관없는 주식도 나 좋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얘기하고 일부러 안 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증명됐네요. 그 예. 안타깝다라는 게 진심이라는 것을. 예. 아무튼 이 삼양식품 뭐 올해만 해도 80% 이상 올랐고 지금 오늘장 흐름 보니까요. 지금 한 4% 5%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강세권에서 90% 가까이 오른 건데 일단 이 라면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던 농심을 아주 삼양식품이 딱 하는 뒤엎는. 예,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좀 그때 얘기했었던 예. 이제 저 12월 연말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거 이제 얘기했던 거 예, 그거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는 꼭 2차전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모든 산업,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제 다 동일한 잣대로 이제 적용 가능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때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쭉 해봤는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성장률 가정을 25%, 이익률 가정을 이제 13%를 했어요. 네. 근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 성장률도 그렇고 이익률도 그렇고 이제 되게 그 많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이제 보면은 제가 적정 주가 계산한 게 이제 58만 5천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적정 주가를 다시 한번 좀 계산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그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로 보면은 3년을 내가 갖고 있을 때 한 3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58만 5천 원 기준에서 보면 이제 19만 원 가격 밑으로 와야 이제 그게 안전 마진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19만 원 밑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이제 19만 원 밑에 지금 보시듯이 지금 한 달 정도 있었어요. 네. 최저로 이제 17만 원까지 갔었고요. 22만 원대 제가 얘기해서 초반에는 17만 원까지 떨어지는 와중에는 이제 되게 악플도 많았습니다. 삼양식품으로 또 이제 개미 지옥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격 상승이 시작해서, 요거 이제 자료 만들 때는 45만 원인데 지금 뭐 50만 원, 54만 원까지 간 거니까 거의 한 17만 원 기준에서 보면은 네. 이제 200% 넘어 이제 상승한 거고요. 아, 그러네요. 제가 숫자 잘못 계산했네요. 예. 다음 한번 넘기시면. 네. 예. 제가 이제 그 주목했던 건 이겁니다. 이제 그 결국은 K푸드라는 게 이제 지금 한식의 세계화, 그러니까 뭐 김치라든지 비빔밥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김치하고 비빔밥 잘 안 드시잖아요. 김치 비빔밥. 예, 평소에 잘 안 먹죠. 뭐 안 드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안 먹잖아요. 예. 평소 우리도 평소 잘 안 먹는 걸 왜 세계인들한테 자꾸 먹이려 드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K푸드는 한식의 세계화가 그렇습니다. 아니다라고 예. 말씀해 주신 거. 결국은 이제 그 K푸드의 세계라는 거는 이제 K컬처하고 이제 함께 가는 거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옛날에 이제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이제 드라마. 완전 예전 드라마인데요. 저때 뭐가 유행했었냐면은 치맥. 치킨 맥주. 어허. 저거를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보고 아, 그 치킨이 그렇게 팔렸다는 겁니다. 치맥하러 한국에 관광도 많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군요. 저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K푸드라는 게 K컬처하고 같이 간다.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제 저런 뭐 리체드폰 같은 이제 형산물을 보면 저게 잠복 근무하면서 항상 이제 햄버거, 피자, 콜라 이런 거 먹거든요. 네. 그런 거 영화 보면서 아 나도 저거 좀 먹고 싶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햄버거, 피자 이런 게 없었는데
대략 한 1990년부터 이제 햄버거나 피자 프랜차이즈가 한국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문화랑 같이 간다는 이제 그런 거를 아셔야 될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K-드라마에 라면 먹는 게 나오지. 치킨 먹고 김밥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런 게 나오지. 네. 김치 먹는 거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외국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라면 먹는 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나도 저거 한번 먹어볼까. 왜냐하면 라면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많이 먹는 식품이에요. 예. 한국만 먹는 건 아니고.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코트라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그 한국 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유행을 하면서 코트라 무역관이 이제 방콕 시내 슈퍼마켓과 식품 코너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팔리고 있었냐. 라면, 떡볶이, 김밥용 김, 단무지 뭐 이런 것들이 팔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김치, 비빔밥 이게 아니고 라면, 떡볶이, 김밥 이런 게 팔리고 있었다는 네. 거죠.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실제로 태국에서 유행 중인 이제 그 한국 분식점과 음식들을 보면 저게 이제 실제로 저 보면 이제 라면하고 김밥하고 떡볶이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푸드 히어로에서 뽑아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나오고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이제 한국의 라면이 이제 K컬처, K 특히 K드라마 이런 거에 이제 그 저기 후광을 받아갖고 이제 네.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고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뭐랄까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삼양식품이다. 과거 이제 라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국내에서만 먹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 성장성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니까 이게 이제 성장성을 이제 보여주면서 주가가 한번 날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농심하고 삼양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업종에 여러 기업들이 있을 때 네. 어떤 기업이 좋은 회사냐 하는 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매출액 성장률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OE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ROE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ROE라는 거는 이제 주주들이 맡긴 돈을 갖고 얼마만큼의 이제 그 수익을 돌려줬냐는 거니까 아무래도 성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이제 당연히 좋은 기업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농심하고 삼양식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요거는 농심입니다. 농심은 4년 영업이익률 평균이 5%, 4년 ROE 평균이 6.3%입니다. 3년 네. 평균 성장률이 10%고 이게 수출 비중이 31%거든요. 그러면서 PER은 16.4 정도가 되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삼양식품은 이에 비해서 4년 영업이익률 평균이 11.7%고 그다음에 ROE 평균이 19.2, 3년 평균 성장률이 20%면서 수출 비중이 저때도 70%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농심은 내수가 7이고 수출이 3인데 삼양은 수출이 7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내수가 3이니까 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ROE나 이익률이나 성장률이나 이런 이제 각종 지표들이 삼양식품이 농심을 압도하고 있는데 PER은 14.5로 아까 이제 농심의 17에 비해 갖고 훨씬 낮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삼양식품을 만약에 라면 산다고 하면은 사야 되고 이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네. 예. 농심이랑 삼양식품 이제 비교까지 해주셨는데 그 아까 K컬처에 동반해가는 K푸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예. 좀 궁금해지는 게 삼양식품이 그 부분에서 농심보다 잘했나 보죠? 그렇죠. 예. 뭐 그게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결국은 이제 그 유튜브하고 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유튜브하고 K-POP하고 같이 연결됐다 네.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삼양이 사실은 해외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챌린지입니다. 불닭 챌린지. 매운 거 먹으면서 막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BTS의 저기 지민인가? 걔가 그 지민 군이 이제 불닭 볶음면을 먹는 거를 보고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닭이 해외 시장 공략할 때 이제 BTS하고 같이 저 밑에 있는 게 뭐냐면 그 퍼미션 네. 투 댄스라고 아, 예. 네. 노래 예 노래 예, 예. BTS 콘서트 할 때 메인 스폰서로 불닭 볶음면 홍보하면서 이게 세계 시장을 좀 개척했던 예.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유튜브의 이제 킬러 콘텐츠입니다. 불닭 볶음면이 이게 먹으면서 막 괴로워하는
이게 이제 개그 프로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좀 뭐랄까 과학적인 그런 개그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불닭볶음면 올리면은 되게 이제 히트 수가 터지기 때문에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네. 아, 괴로워하고 이게 이제 되게 뭐랄까 이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인기를 얻은 거고요.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올해 이제 특히 이게 이제 불닭이 대박이 난 거는 미국 유튜브에서 이게 불닭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 두 번째 거 봤어요. 예, 예. 워낙 유명해서 뜨더라고요. 예, 예. 맨 쪽에 있는 저게 이제 뭐냐면은 예. 그 카디비라고. 아, 그 가수잖아요. 가수입니다. 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제 엄청나게 잘 나가는 가수인데, 저 카디비가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했어요. 자기 채널에, 자기 채널 유튜브 히트수를 위해 가지고 해갖고, 저게 이제 대박 터지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붐이 온 겁니다. 그랬군요. 예.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저기, 그 까르보 불닭. 미국에서 네. 이제 저기 여러 가지 형태로 불닭을 이제 좀 베리에이션을 주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저 까르보 불닭이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사람 입맛에 좀 맞나 봐요. 제품 다양화하는 중에 저게 잘 맞았다. 저게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일들이 좀 생긴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경제에서 희대의 서프라이즈, 증권가 흥분, 삼양식품 목표가 두 배로 뛰었다 해서 보면 네. 이게 지금 제가 추정했던 거는 24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에서 한 13% 정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네. 이게 1.4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1.4분기 실적에다가 이제 곱하기 4를 해서 보면 매출이 1조 5천억이 되고 영업이익이 3,200억이 됩니다. 예. 영업이익률이 지금 21%가 나오고 있어요.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불닭이 대략 한 1,000원 정도인데 미국에서는 4달러입니다.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예. 그 뭐 수출하는 동안에 뭐 통관이나 뭐 물류나 비용 다 넣고 하더라도 4달러니까. 예, 4달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뭐 미국에서 품절이 막 대란이 일어나갖고 한 시간씩 차 타고 와서 산다는 거니까 예. 저 추세가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밸류션 자체가 다시 좀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숫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뭐 판단은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숫자가 유지될 수 있을까를 유심히 보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 지금 일단 증권사에서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막 60만 원까지 예, 예, 예. 지금 올렸고 그래서 사고 싶은데 기회 있을까? 지금 타면 아, 또 내가 사면은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예, 예.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제 필요한 게 애널리스트 리포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이 지금 보통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영업이익률이 돼도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보통은 한 5% 6%씩 이렇게 영업이익률 나오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약간 농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지금 21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뭐 대략해서 지금 저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한 10%대 이제 중반까지는 계속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리포트를 좀 꼼꼼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뭐랄까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쓰지는 않고 그 관련해 갖고 되게 이제 자기들도 공부 많이 해서 각종 데이터를 갖고 쓰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좀 꼼꼼히 보시고 본인이 판단해서 아 이게 영업이익률이 이 수준이 유지가 되겠다. 성장률은 어느 정도 나오겠다.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미량의 2공장 짓고 있거든요. 그거 나오면은 이제 캐파가 늘어나는 거는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런 계산을 해서 이제 3년치 실적 추정을 한번 해보시고 네. 그 3년치 실적 추정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PR 몇 배를 주는 게 합당한가 이런 거 다 이제 고민해보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예. 내용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예, 그 관련해서 이제 네. 그 식품 쪽 담당 애널리스트 한번 모셔갖고 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려고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예. 섭외 중입니다. 예, 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 삼양식품 너무 좋은 얘기만 들어서 혹시나 그러면 그렇게 따져봤을 때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주의사항을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해주실 건네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였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뭐 롱런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네. 시장을 좀 확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 가장 비건한 애는 이제 그 오리온 초코파이가 이제 중국 시장을 이렇게 이제 막 그 성장하면서 되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적이 예.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해당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투자자 그 본인의 책임이시니까 이제 네. 알아서 잘 하시고 저는 안 살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불닭 소스 회사 있잖아요. 예. S&D. 여기는 어때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예. 네. 그 말씀하셔 갖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 네. 자료를 한번 올려 주시죠. 네, 예,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S&D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각종 소스들입니다. 자세히 보면 예. 이게 이제 불닭볶음면 소스 전체가 아니고요. 불닭볶음면 소스에 들어가는 하나의 분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반제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핵심은 불닭 소스의 그 레시피, 핵심 비법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이제 IR 자료나 뭐 이런 거를 봐서는 S&D에서 그 핵심 비법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S&D가 PR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기 때문에 100% 삼양 불닭볶음면이 이제 팔리는 그 숫자만큼 S&D도 이제 그에 따른 다 혜택을 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각자 판단하셔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S&D도 살펴봤으니까요. 다른 식품주들도 많잖아요. 최근에 좀 분위기가 이 훈풍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은? 이 삼양 라면의 사례를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식품의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진출하고 이런 부분이 예.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사실은 K컬처 제가 이제 지난주 저번 방송에서 저 그 K팝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사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제 K팝이 잘 나가야 그 후광을 받아갖고 이게 이제 식품도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민진 사태로 해서 이제 그 K팝의 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태여갖고 좀 사실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기업들이 얼마나 이 K팝이나 K컬처 이런 거에 이제 뭐랄까 그 혜택을 수혜를 보기 위해 갖고 세계 시장 진출에 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제 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 삼양식품이 며느리가 지금 이끌고 있다고 하던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경영을 참 잘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지금 그 우리 이혜라 앵커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이제 유리 천장이 여러 분야에 많이 있는데 네. 예, 특히 이제 이 CEO 쪽이 그래요. 네. 예, 국내가 되게 이제 여성 CEO가 되게 드문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7% 됐다고 그젠가 기사 나왔어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방송할 때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네. 이제 김종수 부회장이 며느리로 들어와갖고 IMF 때 망했었어요. 삼양식품이 망한 회사를 이제 다시 살려갖고 거기서 신기일전해갖고 지금 이제 농심을 뛰어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뭐 십몇 년 만에 회사를 완전 이제 환골탈태 시킨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여성들의 이제 유리천장을 좀 깨부수는 이제 뭐 이런 그 모범이 이제 자꾸 나와야 또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또 그 용기를 가지고 또 도전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그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방송 나간 거를 미국에서 봤나 봐요. 예, 뉴욕타임즈에서 그 이제 조명하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얼마 안 있어갖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뭐 사회적으로 조금 좀 영웅시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 그래야지 네. 이제 다른 많은 이제 여성분들의 또 이
권익이 또 이제 향상될 거니까요. 이제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양식품 비롯해서 이제 음식료주 얘기해봤습니다. 50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거침없는 질주 계속할지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박순혁 작가님 오늘 삼양식품 리뷰해 주셨는데 이 부분 내용 말씀해 주신 전략들 챙겨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